그래서 이처럼 이게 친문 벌떼 작전 펼치는 이유가 진실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 원전 추진권도 국민과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하면은 차분하게 해명하면 되는데, 예, 해명했지 예, 않습니까? 이렇게 친문 벌떼 작전으로 우리를 막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프레임을 우리가 쓴게 아니라 여권에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걸 정치 문제화 한 겁니다. 이 예, 부분을. 저는 그렇게 보이지 그렇기 않는데요.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국민이 의심하는 거고요. 1차 남북 정상회담할 때그 USB 전달했죠. 그거 예. 공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그 이상민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교 관계 때문에 못 하겠다. 정상 간의 그이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그 관행이고 또 그것이 국익에 합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공개하지 않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실장이 그 내용 중에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 협력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야당에서 전혀 그 관계가 없는 억측과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정의용 후보자가 그이 대략에 대해서 야당의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정도야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저는 그런데 여전히 이 생각합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했어요. 한일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대화 내용, 오바마와의 대화 내용 다 공개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럼 왜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공개하고 필요치 않으면은 외교 관계에 관례 들고 이러니까 내로남불 소리 듣는 거 네, 아닙니까? 다 공개한 게 아니죠. 그 내용의 일부를 금방 최근에 우리 정의용 후보자가 했듯이 공개를 한 정도지. 그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일부라도 않습니까? 공개를 하십시오. 경제 협력 그렇게 부분이라도. 아니 그 당시 전체 내용을 공개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야단 법석 치면서 이렇게 과명반응하지 아니 말고 아무것도 아닐 리가 차분하게 없죠.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그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수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는 이제 국회에서 정당 간에 의논하실 일이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왜그 USB가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전혀 아니죠. 박근혜 정부 때는 민주당의 요구를 7번이나 국정조사로 수용해 줬어요, 우리 당에서. 근데 이 정권은 단한 번도 지금 수용 안 하고 있어요. 이 철벽 방어 정권이 철벽 방어 정권. 이런 식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정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그건 좀 건의를 해서. 아니, 국정조사를 정부가 수용합니까? 그건 국회의 영역 아니, 아닙니까? 요즘 뭐 민주당은 대통령 한마디 말다 듣지 않습니까? 거수기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예, 그러시면 안 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의논해서 하시면 정부야. 당연히 국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수용하지요. 그렇지만은 정부가 국정조사를 하고 안 하고의 이 가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